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주제는 여자라면 누구나 하나씩은 갖고 있는 호피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호피는 옷장에 하나씩은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뭔가 좀 지루한 옷차림에서 뭔가 좀 과감한 옷차림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우리 나이에도 아직 섹시할 수 있잖아요. 호피로 한번 섹시한 룩을 그리고 좀 재밌는 룩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은 호피 튜닉입니다. 튜닉은 원피스보다는 기장이 짧으면서 블라우스보다는 약간 기장이 긴 스타일로 배와 엉덩이를 가려주는 스타일입니다. 주로 레깅스나 스키니진에 입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가죽과 함께 코디를 해봤는데요. 위에 가죽 잠바와 아래 가죽 바지는 소재가 약간 다른 걸로 좀 지루함을 없앴습니다. 빨간 핸드백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구두는 역시 하이힐, 앞이 뾰족한 하이힐로 시크한 멋을 줬습니다. 두 번째는 미니 원피스예요. 저것도 약간 튜닉 스타일이긴 한데 저기에 레깅스를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와인 색깔, 블루종을 거쳤습니다. 와인 색하고 호피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깔 조합인 것 같아요. 구두는 스트랩으로, 발목까지 오는 스트랩 구두로 좀 섹시한 맛을 좀 더해봤습니다. 큰 핸드백으로 좀 커리어한 분위기를 연출해봤어요. 활동적으로 보이네요. 자, 세 번째는 제가 갖고 있는 호피 스커트와 또 민소매 블라우스를 같이 입었는데요. 저렇게만 입으면 좀 너무 투머치한 느낌이 들고요. 겉에 오렌지색 가디건을 걸쳐 입었습니다. 오렌지색과 호피도 굉장히 잘 맞는 컬러 조합이에요. 구두는 제가 누드 톤의 오픈 토 하이힐을 신었고요. 검정색 핸드백으로 약간 톤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냥 저녁에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제가 호피 탱크탑 안에 나시를 입었는데요. 너무 호피의 강함이나 야한 스타일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베이지와 같이 매치를 하시면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이 듭니다. 크롭 팬츠로 좀더 활동적인 분위기를 내봤는데요. 구두는 역시 오픈토 누드 컬러로 한번 매치를 해봤습니다. 오피스 룩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실크 스카프를 가지고 한번 매치를 해봤는데요. 검정색 스키니 바지에 위에는 빨간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겉에는 검정색 항공 점퍼를 입어서 좀더 캐주얼한 느낌을 살렸는데요. 저기에 심플하게 그냥 호피 스카프만 둘러도 아주 멋스러움이 느껴지네요. 활동적이면서 스타일 두 가지를 다 잡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린넨 스카프를 가지고 한번 연출해봤는데요. 저 원피스에다가 제가 민소매 니트로 레이어링을 했습니다. 구두는 호피 송치가 있는 호피 구두를 신었고요. 빨간 핸드백으로 역시 포인트를 줬습니다. 저 린넨 스카프는 굉장히 사이즈가 커서 숄로 아무 때나 걸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저는 좀더 다른 아이디어로 한번 해봤습니다. 뒤에를 이렇게 마디를 묶으셔서 저게 풀리지 않고 우아한 느낌을 더 살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객 룩으로 좋을 것 같아요. 결혼식장 같은 데갈때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듯
이번에는 역시 또 캐주얼한 제가 탱크탑 블라우스를 같이 입어봤는데요. 저 반바지는 그냥 청 데님으로 반바지를 입었고 좀 캐주얼하게, 그리고 안에는 호피 블라우스. 거기에 뭘 입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반바지와 어울리는 그냥 하얀색 화이트 셔츠를 입었습니다. 약간 자켓 같기도 하고 블라우스 같으면서 그냥 가볍게 걸칠 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청바지랑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호피 드레스 원피스를 입어봤는데요. 저렇게만 입으면 사실은 좀 너무 야한 스타일인 것 같아서 저기에 검정색 자켓이나 빨간색 자켓을 입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쁘긴 한데 사실 좀 실스루의 가죽에 호피까지 세 가지의 소재가 믹스돼서 좀 소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어떤 스타일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가장 마음에 드시는 스타일 또는 가장 마음에 안 드시는 스타일 코멘트로 달아주시면 제가 10분을 추첨해서 제가 판매하는 예쁜 골드 주얼러리, 호피랑 잘 어울릴만한 주얼러리로 제가 목걸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꼭 적어주시고요. 다음 편 또 기대해주세요.